어디십니까? 나 이제 출발해. 아, 이제 출발한다고요? 가까워. 아, 가까워요? 언제 와요? 10분? 10분? 알겠습니다. 네. 원래 카메라지로 카메라가 저기 있지롱. 우키 형은 어딨어? 저기 저기 여기.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 아 역시 알고 있어. 알고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는데. 아, 원래 찍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근데 멤버들 자고 있으면은 초상권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공간 안에 온 이상 전화권 입고 나발이고. 유영이 형도 뭘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잠깐 저는 이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거고. 이 안무가 미친 거죠, 그죠? 예, 오키님도 지금 숨어 계시는 걸로. 그래서 아, 과연 로켓펀치님은 오시면 제 초상권을 지켜주실지 아니면 자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을지. 아, 역시 우리 로켓펀치 형님. 말 안 하고 조용히 되는 거 봤어? 아, 조용히. 아,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아, 카메라가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저는 어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눈치채셨나요? 아, 저는 기다리다 잠든 줄 알았어. 왜냐면 제가 늦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딱 자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깨워야 하나. 두 번째. 대표님은 아직까지 안 온 것인가? 대표님은? 그래서 네. 세 번째는? 과연 이걸 찍어가지고 조회수가 나올 것인가? 저희 오늘 뭐 할 거냐면은 네. 유튜브에서 핫한 콘텐츠, 네. 그 첫 번째 콘텐츠로 이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아, 역시 회사 감독님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배웁니다. 저는 역시 캐논, 보고 있죠? 저는 캐논 이오스 R 유저로서 그러면 우리 나머지 한번 찍어 보러. 아, 그러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뭘까요? Let's get it! 아, 몰카 성공. 2019년 유튜브의 계절. 어느덧 봄을 지나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에도 유튜브가 과연 핫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핫한 유튜버 콜라보러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콜라보들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백우규 씨의 구독자 수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요즘 매우 히스테릭한 상황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들이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는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야, 근데 처음에 멤버들과 하기 전에 구독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12년 하면서 인도가 있었거든요. 콜라보로 만들면서 멤버들 되게 열심히 다 하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구독자를 저를 넘어섰다고 TV를 대표한다? 야, 진짜 아 진짜 주고 싶어요. 솔직히 주고 싶은데 팀 깨질까봐 내 희생하는 건데 이거 몰라. 요즘 맨날 잠도 안 와서 잘 때 찾아서 못 보네요. 이렇게 저희는 백옥기 씨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그는 피해자인 걸까요? 가해자인 걸까요? 저희 제작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위해 콜라보로의 다른 멤버들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아니 처음 시작할 때야 대표님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뭐 이런 멤버들이 다 2만을 넘어가지고 본인보다 구독자 많으면 나가서 내려와야지 또 계속 붙들어야지 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구독자 본인만 넘는데
누군지 안 나오죠? 네, 목소리 변조 해드릴게요. 아이, 프로젝트 따라서 대부가 바뀌어야지. 맨날 회사도 뭐 복지해준다 뭐 하느니 만만히 하다가 복지가 가요. 누가 대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나이도 중간 정도 되고 당첨해서 1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짬밥이 좀 되고 안 하는 친구 있더라면 뭔데 하라. 그럼 얘들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로켓은 친구야? 뭐 그 걔가 잘하더라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제 주변 멤버들이 얘기하죠. 너가 제일 부탁 테스트 많은데 리더 아니냐. 아, 뭐 저는 잘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뭐 다른 멤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뭐 나야 뭐 그냥 다들 그렇게 원하면은 또 내가 거절을 하지는 않는데 뭐. 과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떠한 생각들이 드셨나요? 유튜브를 혼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 제작진들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좀 더 아리송해졌습니다. 팀이 깨질지 안 깨질지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Yo, what's up everybody? 로켓맨은 왔어. 여긴 어디? 우린 누구? 여기는 영등포 핫플레이스 인 로켓. 로켓가 아니고 바로 왔어. 여긴 어디? 우린 누구? 여긴 영 아. Yo, what's up everybody? 로켓 펀치. 아씨. Yo, what's up everybody? 로켓맨은 왔어. 여긴 어디? 우린 누구? 여긴 바로 콜라브로 사무실. 오늘은 영등포에서 가장 핫하다는 콜라브로 사무실 촬영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et's get it! 야, 근데 점심시간 지났는데 좀 먹고 가자. 뭐 하는데요, 형? 오늘 형이 되게 응. 비싼 거 사줄게. 영등포에서 요즘에 제일 비싸고 고급스럽고 핫하고 맛있다는 형이 산다 오늘. Let's get it! 아, 형 인서트! 아유, 잘 먹었다. 우리 이제 어디 가요? 그만하자. 에? 배부르니까 잠아.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고요? 그만해. 그만해. 화창한 어느 주말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유형 씨는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유형님 어디 가세요? 저 자꾸 일이 너무 많은데 밤에 와가지고 커피 사러 가고 있어요. 저는 제일 싼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어요. 저는 커피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농담으로 애써 하루를 시작하는 재규영 씨. 두 개는 가버름이요? 네, 가버름. 하나는 단어름.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 일하는 동료를 챙기는 따뜻한 유영 씨. 함께 일하는 동료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저기 제이 형님 왜 커피가 세 잔이에요? 멤버한테 사주려고 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외롭지 않아요. 커피 심부름인가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킨 거 아닌가요? 커피 사오라고? 이 형님! 이 형님! 커피 세 잔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재유영 씨.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커피 배달 왔습니다. 이게 떨릴 정도로 현장이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배달을 하시나 봐요. 아니 아니.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대표님이 커피를 받으셔가지고. 아, 네. 제가 좋아하니까요. 아, 그런 거구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잘하거든요. 커피 왜 그러십니까? 커피가 이게 뭐 탔냐? 맛이 좀 정성스러운데? 감사합니다 형님. 이 맛에 커피 심부름 시키는 거라니까. 어? 너 이따가 유튜브 하나 찍어줄게.
아, 오늘은 어떤 어그로를 끌어볼까? 칭찬을 받은 재유형 씨는 마냥 행복합니다. 이 팬텀 같은 녀석. 유형님 혹시 화나셨나요? 표정이 너무 행복해요. 아, 전 제 삶에 이런 행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평소에도 유형님이 이렇게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 예. 항상 이 회사에서 피로에 쩔어 있을 때 항상 로켓이가 몰려와서 이렇게 안마를 해주고 커피 한잔 넣고 가고. 아, 요즘 보기 드문 젊은 친구라고 할까요? 네. 아, 절대로 억지로 시키시는 건 아니시죠? 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다음 주 입금은 언제?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두 사람의 관계 참 보기 좋습니다. 유형님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세요? 아, 저는 뭐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쉬는 시간이에요. 저의 일상. 유형아. 아주. 유형님. 자갈치요? 자갈치 먹고 싶은데 지금 자갈치 요즘에 팔지도 않는 자갈치요? 저기 돈은 애플페이 가는데가지고 이 카카오페이 그거 뭐 지난달에도 과자 그 돈 주신다고 하신 거 안 주셔가지고 아유 다 줄 야 내가 띵겨온가 진짜 과자값 갖고 그거 어? 하나 사봐 내가 죽겠지만 자갈치요? 응 자갈치 두 봉지. 어? 쉬는 시간 아니셨나요? 이 진짜 아... 야 내가 언젠간 저 진짜 목을 해야지 제가 목 가지고 더러워서 못 먹겠네.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편의점을 향하는 유형씨. 아이씨 자갈치가 진짜로 있네. 요즘 자갈치 잘 없는데 정말? 자갈치 있는데 왜 안 사시... 자갈치 있었어요? 자갈치 있는데 왜 자갈치 안 사시고? 아니, 자갈치 없었어요. 자갈치 아까 찍혔는데?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저희 대표님이 좋아... 이거 찍었어요? 네. 기다리는 동료를 위해 급히 뛰어가는 유영씨. 과자 사가는 거 같아요. 뭐야? 자갈치 없어가지고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사. 아, 나 자갈치 먹고 싶다 했잖아. 이게 자갈치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뭔 비슷해 이게 이거 동그랗고 자갈치는 씨 납작한데 아니 콩도 들어가 안 먹어 씨 아 자갈치 먹고 싶었고 씨 어제부터 씨 자갈치 항상 겁나 찾아보고 자갈치를 구해주지 못한 유영 씨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유영님 괜찮으세요? 아 뭐 괜찮아요. 사회생활이 참 쉽지가 않네요. 나는 의리로 대하는데 저 양반은 그런 게 없어. 부록에 자갈치 사달라고 떼쓰는 게 사람이야? 혹시 자갈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운 건가요? 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멤버들 그런 거 없어요. 자갈치 같은 걸로 뭐 그렇게 막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네. 행복해요 저는. 유영 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백욱희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유영 씨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며 맛있게 먹는 백욱희 대표. 따뜻한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이 있나 봅니다. 아, 로켓 펀치님 뭐 하세요? 아, 회사 복지가 이게 유일해가지고. 야, 로켓! 예! 예, 갑니다! 아유, 지금 깨어있어가지고. 뭐 하냐, 지금? 아, 이게 지금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야, 너 이메일 똑바로 안 보내냐? 아, 이메일이요? 아, 왜 메일이 왜 반송되냐고.
아 이거 야 너 어디다 보낸 거야 지금? 답장으로만 보내면 왜 답장을 안 보내고? 아... 야 너 이메일 몰라? 아 빨리 보낼게요 지금. 따뜻한 사람들은 휴식 시간도 함께 따뜻하게 보내나 봅니다. 빨리 받아야 될 건 제품 좀 이래갖고 어떡하려고 그래. 아 지금 빨리 보낼게요 빨리. 야 지금 너 안마 너 샀더니 지금 너 회사 갖고 맨날 하니까 너 안마 밖에 둬야 지금? 어? 야 안마 하면은 뭐 그래. 야 내가 딴 회사 이런 거 없어. 나니까 이런 거 해주는데 이거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면 되지. 이거 뭐 하루에 와가지고 뭐 열 번을 돌리고 네가 전기세 낼 거야 이거 지금? 야 전기세 뿐만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너 혼자 이거 맨날 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 와가지고 미팅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내가 해주려고 다 한 건데 너 이거 하고 있으면은 딴 사람들 와가지고 뻘리러 그냥 가고 일이라도 똑바로 몰라. 아유 진짜 진짜 아유 아유 괜찮으세요? 아, 뭐 회사원이라면 뭐 당연한 거죠. 삐인 채로 갈굼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족과도 같이 따뜻한 이곳에서 유영 씨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아빠 보고 싶다. 이 맛있다고 있네, 맛있다.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야, 너 왜 우냐? 아, 찍어주던 BJ도 저기 가가지고 안마 받고 있는데 맨날 나만 이래, 나만. 아,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 찍으시면 안 돼. 하루에 한 번씩 받으러 와야겠네, 여기. 담배 또 빠져. 아! 그날 오후, 많은 업무 처리로 인해 백욱기 대표는 피곤한가 봅니다. 혹시라도 단잠을 깰까 성실히 업무를 마친 뒤 귀가하는 재유영 씨. 아니 이렇게 가셔도 돼요? 아, 저 보셨잖아요. 되게 크게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깊이 잠드셔가지고 네네. 못 들으셨나봐요. 그렇게 깊이 잠드셨는데 깨우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빨리 가려고. 아. 할 업무는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모르겠어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이 네네. 집을 안 가세요. 아 회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되게 분주해 보이시는데. 지금 대표님을 두고 가려니까 네네. 마음이 찢어지네요. 백욱기 대표를 남겨두고 온 마음에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유영 씨 마음 한 켠이 무겁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 유영 씨의 본격적인 업무는 퇴근 이후에 시작됩니다. 퇴근하시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퇴근하면요? 이제 저의 사랑스러운 마이 하우스 와가지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즐거우세요? 제가요? 네. 즐겁겠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16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자기야. 자기야. 저는 집에 왔을 때 혹시 안에 도둑이 있으면은 빨리 나오라고 놀래키지 말라고 자기야라고 부르고 들어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유영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나요? 정말 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하루였는데 휴일이어서
아침에 뭐 딱히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평일부터는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원래 휴일에는 푹 쉬어줘야 되는데 또 평일에 밀린 일들을 하다 보면 휴일도 푹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길고 힘든 하루였지만 내가 좋아하는 동생, 현감독님과 또 우리 대표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마주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유영씨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Cause I get up and I may fall right back down, but your love lifts me back to solid ground. Yeah, I get up.